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참 예배.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를 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다?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생명이다. 그게 진리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병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교리다. 하나님은 율법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다. 자, 그걸 몰라서 우리가 다 끝까지 병원 치료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늘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들려야 되겠다. 왜? 거기 어떤 장녀가 있다. 그 장녀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물 길러로도 아침에는 못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가 물 길러 오는 시간, 정오의 시간을 딱 맞춰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기다렸다. 그 여자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우는 그 조건적인 하나님, 이라면 자기는 가만 없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같은 그런 죄 많은 인간이라도 사랑하시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집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진짜로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입니까? 저는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희망 없습니다. 정말 바라건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저 같은 여인도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꼭 그 같은 기도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렇죠? 회당에 가면 무슨 하나님만 가르쳐요? 철저히 율법적, 조건적, 매일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 우리를 위선자로밖에 안 만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은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한
베드로를 찾아갔고 안드레아를 찾아갔고 예. 그렇게 요한을 찾아갔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하는 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 여자에게 무조건적 사랑, 자기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맨 처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깜짝 놀랄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뭔데? 예, 유대인 남자가 세상에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랬다. 거기서 이 여자도 놀랐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유대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를 힌트를 줬어요. 적어도 나는 너에게 뭐를 주러 온 사람이다? 생명수를,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달라고 말을 걸은 것도 그거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여자가 못 알아들어. 그렇죠? 자꾸만 물 얘기밖에 안 해.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제 좀 더 자기가 예수님으로서 너 같은 여자라도 나는 사랑한다.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은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너의 과거를, 너의 죄를 어떻게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너와 이렇게 아무런 너를 차별하지 않고 너를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나를 봐. 내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이렇게 대화를 계속 나눈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힌트를 주기 위해서 여자 보고 뭐라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써먹고 용도 폐기가 되자 다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도 남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또 이제 그것이 여섯 번째 남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에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지금 다섯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남편 없는데요. 예수께서 자 이거는 약간의 뭐예요?
바른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남편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섯 번째가 있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아,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남편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뭐라 그랬게? 거짓말 마이냐나 그랬을까? 네가 남편 다섯이었는데, 예, 예. 자, 그래서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은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의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이지 않고 그 여자가 한 말을 무슨적으로 봐줍니까? 긍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참말로 만들어주시려. 그 여자는 다, 모든 속사정을 다 예수님께 말하자 숨겼어. 이런 자세한 것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세한 것들을 다 얘기해 좀,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그 자세한 얘기대로 한다면 그 여자는 얼마나 나쁜 년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쁜 쪽 얘기를 안 해. 그 나쁜 짓 다섯 명이 있었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도 네 말이 옳아. 예. 네. 제가 같았으면 거짓말 마. 네가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냐? 죽고 싶어 있냐나 그랬을 텐데. 예. 네. 여자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세한 내용은 예수님이 말을 해. 사실은 누가 말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말해야죠. 그 여자는 차마 그런 자기의 과거, 상세한 과거를 도대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자신도 뭐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과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네가 바른 말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쇼크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자기의 과거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다섯 명의 남의 아빠, 남의 남편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배가 망신시켜놓고, 지금도 또 하나 작업 중이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자기를 이 예수라는 이 유대인 남자는 자기 같은 사람을 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잖아. 아무도 자기를,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도 이 여자를 사람 대접해요, 안 해요? 사람 대접 안 해요. 왕따야. 그러니까 물도 아침에 기르러 나오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죄 없는, 아주 착한 사마리아인하고도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같은 여자, 자기 과거, 자기 죄를 다 아시는 분이 이때까지 자기와 뭐예요?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자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 나 같은 여자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가를 다 훤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것,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즉 무엇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 무조건적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자기의 과거를 세밀하게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로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예요?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선지자.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뭐를 느끼니까? 무조건적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과거를 다 안다는 것. 과거를 알면서도,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 치고, 자기를 사람 대접하는, 인간 취급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이 예수는, 아직도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 여자는 나의 과거를 알면서도 자기를 어떻게, 사람 대접을 해준다. 그러면, 이분이 선지자 같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면 자기하고 상대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여기서 이제, 와, 이분은 선지자 같다. 어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다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의 마음 속에 깨름칙한 게 있는 거를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로 알고, 그래서 이 여자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다.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마리아에는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못 봐.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은 잘라버렸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너희는 예루살렘에 못 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고 있었게? 천국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너희들은 천국 못 와.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냐 하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봐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여기 이제 제일 처음으로 유대인 교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심 교파가 있고, 예루살렘 교파가 있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선지자님, 저는 헷갈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천국을 갑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봐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이야. 이제 이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깨름칙한 게 뭐냐고 하면, 예배 보는 장소가 다르다 이거야. 그렇죠? 그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영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예배 받는 교단이 예루살렘 교단이 맞냐? 그리스 교단이 맞냐?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뭐 천주교인들은 개신교 가서 뭐 가지 마라. 또 뭐 개신교인들은 천주교 가지 말라. 뭐 안식교 가지 말라. 뭐 그래서 교단이 다르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교단 조건적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예배 보는 장소가 어디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것도, 그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해라. 그렇죠?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파에든지 보면 정말 하나님께 교단 교리가 어땠거나 그건 상관없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거를 조용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어느 교파가 옳습니까?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질문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하면 되는데, 예. 네. 그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답변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에 맞습니까? 이거는 성령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야. 네. 이거는 껍데기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속 내용은 뭐면 돼?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자,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아니다. 그 무슨 말, 왜 그래요? 사람들은 다, 우리도 여호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데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 찾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본다? 예배한다? 예, 네,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도 없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예배를 보지만은 율법적으로 예배를 봐. 조건적으로 예배를 봐.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도 없고 뭐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 그래서 다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에서까지 와서 이 여자를 만나 주시는 것은 이 여자야말로 참 나쁜 여자지만은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네, 진리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런데 네. 다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나? 뭐만 따라가면 돼? 율법만 따라가면 돼.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예배하고 싶어, 아버지께 예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너무너무 예수님께는 이 여자가 이런 도덕적으로 못된 처녀지만 정말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마리아에서 이 여자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온 거야. 이 여자는 그래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나타난 유대인 남자가 예수라는 건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다 이거지.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거지. 예? 하, 감동적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도 정말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때? 참 없다 이거야. 그냥 하나님이라면 그냥 뭐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착하면 천국이고 안 착하면 뭐요? 지옥이고 뭐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가지고 그거 익숙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빨갛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를 자꾸 이 여자처럼 남편이 그렇게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 지금 남자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참 나쁜 그 얘기를 여자의 과거를 쫙 얘기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참. 네가 한 말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너는 실제로 남편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여자가 숨긴 것은 예수님이 꾸짖지 않아. 예수님이 가발려져. 여기서 좀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다. 이 말은, 이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그건 이제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남편은, 너는 율법에 매달려 있었던, 모세오경, 그 오경이니까 다섯 개의 경이죠. 그래서 다섯 남편은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이라는 다섯 남편, 모세오경이라는 다섯 남편을 어떻게, 이제 그것들은 다 뭐예요?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드디어 그 모세오경을 오경의 한 약속, 구원의 약속, 십자가에서 하실 구원의 약속을 이루러 왔습니다. 율법을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완성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다섯 남편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필요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한 남편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도 그 지금 있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네가 같이 살고 있어도 그 남편은 너의 진짜 남편이 될 수 없다. 너의 진짜 남편은 이제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너의 남편이 되러 왔다. 이 말이야. 자.
자, 그래서, 아, 그랬더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지니라. 여자가, 아, 그러면 그렇지. 여기를 가야 되네. 아니야, 저 교단에 가야 되네. 이 골치 아파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아니야, 이렇게 지켜야 돼. 아니야, 이렇게 지켜야 돼. 아, 그렇게 지키면 안 돼. 골치 아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령과 진리. 그거를 알아라.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아니란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러 왔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온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곧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요. 그것이 바로 뭐라?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자,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그리고 자기의 그런 정말 경악할 만한 정말 더러운 구역질 나는 과거를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자기에게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진실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속으로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를 예수님께 이제 말합니다. 자,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기가 상상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자기에게 보낸 선지자쯤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이 선지자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던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아, 선지자님, 저는 성경을 보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가까이 가서요.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그 여자에게 지금 거의 다 어떻게 그대로 나타났죠. 이제 선지자냐, 구원자냐, 곧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니캉니캉 대화하고 있는데, 바로 너를 상대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아다. 너를 구원할, 너 같은 과거를 가진 그런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너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누구야? 나야. 뭐 하세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년 같은 저런 더러운 년은 저건 지옥이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라 하시니, 뭐 27절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뭐 먹을 걸 사러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근데 이제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려 온 메시아다라고 말하자,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물 길러러 왔다니까. 물을 길러야 오늘 물을 마실 수 있어. 물 길러러 와가지고, 갑자기 뭐야?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요. 보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 이 세상에 내가 기다리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겠냐? 아무도 없어. 그 메시아밖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외에는 나를 상대로서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전혀 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인연, 너는 더러운 년이야. 네 죄를 네가 다 알지.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흔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드디어 여자는 자기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자기 같은 죄 많은 인간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물길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그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였어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동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과거에 행한 모든 나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런 너희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바대로, 내가
이런 그,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내가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찾아왔다. 이분이 구원자가 아니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왜? 나 같은 것도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렇게 된 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를 사람 대접을 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사람이 구원자 예수라면 우리도 뭐요? 만나봐야 되겠다. 예. 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에 없이 3일 동안을 그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 놀라운 얘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돼.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실제로 찾아오셨어.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성경에서, 이제 그,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 사케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렇죠. 꼭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만나보고 싶다면 와. 그러지 않고 그런 잃어버린 자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사람은 끝났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아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과거, 죄의 많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어.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누가 버려버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부른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찾아와서 사케오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장녀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예, 네,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고, 이런 무조건적 사랑,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하면, 드디어 성령이 오세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 원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야 돼?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고 이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좀 알아보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죽을 때 성령이 드디어 보여주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요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창녀, 이 죄가 많은 창녀에게 회개해,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녀가 자기 죄를, 그 과거를 세세히 고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창녀의 과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야 라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매일의 하루하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희망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래야만 우리는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고 이 넘치는 생기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유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품에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